안녕하세요. 자, 립톱스 하나를 수수도 데리고 가기로 했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수는 말하지 않을 거고, 우리 향미 사장님께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잡음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헛치지 않고 그냥 심었는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버렸답니다. 없습니다. 얘는 그림자 때문에 화면이 잘안 보이지 않나. 뿌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의심하여. 없는 것만 열심히 그거 하면 된다. 꼽는 거 나도 잘하는데. 언니, 이거 언니 이거 할래? 아니, 이미 다 허털였잖아. 다 허털였는데 왜 내보고 하락하노? 아니, 언니 허털여도 언니가 잘한다 카 언니가 꼽아야 아, 되거든. 됐거든. 어차피 허털였는데 허털이게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심어주세요. 언니 선수인데 그래도 언니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내보다 선수지. 나는 다육이 초보잖아. 초보요? 네. 아닌데, 초보는 아닌데, 초보 맞아요. 고수인데.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게 두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겨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심어서 빠름빠름빠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요? 시간이 한 시간? 한뭐 시간 한 아니고, 시간까지야, 한 시간 아니고, 전문가가. 한 시간 아니고. 그렇지. 한 20분이면 다 심을라나? 20분요. 20분 정도는 걸리겠죠? 원래 몇 시에 퇴근해요? 우리 6시 안 돼서. 6시 안 돼서. 지금 몇 시인가? 6시. 응? 6시 5시 45분? 45분. 6시? 응? 대박. 지금 퇴근해서 추가 수당을 줘야 된다냐. 추가 수당은 늦게까지 손님 붙들어놔는 항미 다육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추가 밥을 수당. 사주던가? 좋지. 그렇지. 자, 열심히 쉬어볼게요. 네. 아, 진짜 오늘 또 팔자에 없는 애를 데리고 가네. 얘는 진짜 좋지. 진짜 애기 아, 내가 립톱스. 다육이 다시는 안 사기로 했는데, 나눌 데도 없는데. 나눌 데도 없는데 자꾸 삽니다. 예뻐서. 형님도 요거 심은 거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 달라고. 근데 분명히 몸살은 한다는 거. 몸살은 한다는 거. 아니, 나도 내년에 심을 수 있거든. 내년에. 형님은 얘네. 수진이 언니는 올래. 올해는 뭐 지금 심고 있는데 올해는 무슨 올해? 올래. 저 형님은 내년에. 가운데가 엄포가게 올라오게. 이쁘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약간 간격을 줘도 얘네들이 타는 게 있으니까. 요즘에 한참 안 쉬어가서. 붙이면 잘안 커요. 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커도 모양이 예뻐. 염점 심으니까 잘 죽더라고. 붙이면 잘 생겨. 내 스타일이 엉성인데. 내 스타일은 빡빡이다. 나도 내 스타일도 빡빡인데, 엉성을 우리 형님 싫어한다. 집에 다육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보면 엉성이. 되게 크나 분 좋아하고, 크게 키우는 거 좋아하시고, 엉성이. 엉성하게 심어서 크게 키우는 거 좋아하니까, 저하고는 완전 스타일이 좀 다른 스타일이기는 한데, 다육이 보러를 굉장히 같이 많이 다닌다는 거. 같이 많이 다니고, 그런답니다. 자. 조금 이제 돼 가지요. 저쪽에 저거 심어 놨는 거 한번 갖고 와봐요. 여기다가 놓으면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하면 예쁠 것 같아. 예쁘다. 아, 저대로 지금 만지면 굉장히 돌덩어리 같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야, 저 이쁘다. 와, 예뻐요. 나로 목소리 이쁘다. 이렇게 온팍하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 아이는 건들지 않고 흙만 살짝 털어내고 그대로 얹어놓은 아이고, 저 아이는 완전히 뿌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 집에 6시 안 돼서 퇴근한다는데, 지금 퇴근도 못하게 이렇게 붙들어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언니야,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극하는 거 아이가? 사절이다, 언니야, 가면서. 사절이 뭐 나도 아는데, 옆에 없나? 이거 사절이다, 하면서. 가면서. 해야 되겠나? 그래서 향미를 좋아한답니다. 오늘도 연락에 놀다가 우리 형님 보고 같이 가자 해갖고 내가 모시고 왔구만. 연락이 근데 놀다가. 그렇게 싸게 줘야지. 그렇게 안 빼주려고. 말이야, 말이야. 내 말이. 네 화분도 얼마나 예쁘네. 아, 예뻐요. 얘가, 고급스러워. 저 화분도 근데 얘가 예쁘네. 더 이쁘다. 둘다 나름대로 이뻐. 뭐, 나름의 매력은 있겠지만, 이쁘기는 얘가 이쁘다. 와, 나중에도 흙을 약간 채우고, 그렇지, 그렇지. 아, 누르고. 다돼 갑니까? 아직 못 반텀 3분의 1 왔어요. 심었나요? 예, 열심히 심고 있어요. 심으면서 투수도 한번 세보지 몇 갠지. 아, 투수는 옆에서 수순의 언니하고 세면 안 될까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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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절대로 하나 하나 세우면 안 사양합니다. 안 될까요? 돼요. 두수는 야가 더 많은 것 같아. 예쁘기도 야가 더 예쁘고. 아니, 왜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글쎄 왜 남의 말이에요. 떡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사람이라서 그래. 만족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라서 그래. 내 만족에 내가 만족을 못 해가지고 남의 떡이 더 큰가 싶어갖고 눈을 요래 돌리고 조래 돌리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둘다 예쁘다는 거. 자, 이렇게 돌립니다, 또. 네. 이렇게 미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또 심어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큰 애들은 꽃게 아쉬운데, 조그만 그렇지, 새끼들이 이제 그렇지. 힘들어. 작은 거를 살짝 가위로 심나요? 그래야죠. 큰 거를 가운데로. 그래야지 나중에 키웠을 때. 역시 나랑 똑같구만. 예뻐요. 카메라가 너무 안 움직여서 재미없겠다. 가는데도 한번 놀렸다 오세요. 됐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만 쳐다보는 게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지겨울 수 있는데 또 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이렇게 심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은 또 느낌이 또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지.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심는 사람은 재밌는데. 이렇게 뿌리를 딱 잡고 콕콕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콕콕 찔러주면 돼요. 자기 손밖에 안 나온다. 내 말이. 그걸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자, 뿌리를 약간 잘라내고. 자, 오늘 한타지야 이렇게. 나나나 데리러 왔다가 지금 요렇게 우리 형님은 요 아이, 수수는 요 아이, 진짜 생각지도 안 했던 아이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깨도 아프고. 누가 내가요. 내가요. 언니 내가 자기 어깨 나도 아픈 걸 어떻게 알아? 언니 아프겠지 나도. 그렇지, 얘 얼굴 아프겠지. 예쁘다. 자, 예쁘겠다 했나네. 와, 진짜. 나 젤리 같다, 예쁘죠? 젤리. 예쁘죠? 일단 얘를 젤리 잡고 같다, 내가 젤리. 심을게요. 네. 젤리같이 이쁘다. 걔 예쁘다. 걔 잘 키워야겠다. 아니, 잘 심어주면, 영양가 많은 흙에 잘 심어주면 나잘 키울 수 있지. 아니, 잘 심어주고 있거든요, 열심히. 예쁘게 잘 키우라고. 예쁘죠? 방법, 여름 방법도 있고, 여름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심을 때는 약간 미워도, 왜 이제 좀 커지면은, 그렇지, 자리 잡으면 또 다른 느낌일 수 있겠지. 겨울 되면 뿌리 점에 있는 게또 괜찮아. 근데 어차피 분갈이를 새로 하는 거라면 뿌리 정리가 맞아.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어느 때 분갈이를 해줄지 모르니까. 얘도 정리했어요. 맞나요? 얘도 뿌리 정리했어요. 얘도 살짝. 단체로. 단체로. 얘는 개개인으로. 개개인으로 야는 단체로 뿌리 단체로 뿌리 정리했고요. 정리했습니다. 야는 하나하나, 야는. 이 아이는 하나하나 다 정리했어요. 자, 모양이 예쁘게 니 됐어요. 몸살하지 마. 다시 묻나 벌써? 아니요. 깜놀. 이쪽에 이제 같이 있는데. 아이고, 깜놀했네. 그게 단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꼭 눌러줄게요. 벌써 고심 안 하고
이게 사이사이가 넓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언니 솜씨가 좋아요. 씻는 솜씨는. 에이 진짜. 알죠? 솜씨는 좋아요. 에이, 진짜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원래 자자친식. 아니 이렇게 심으면 이쁘잖아. 벌써 다른 사람 안 사잖아. 어 이쁘다. 예쁘다. 깔끔하지? 응. 수순의 언니 아들 대신에 보시고 울지 많이 사실 오세요. 뭐라카노? 많이 사실 오세요. 이 언니가 뭐라카노 지금. 자 열심히 뿌리 정리.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도 다 심을 거니까 일단 애들부터 먼저 색깔도 약간 살살 그렇지. 역시 언니, 역시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어. 언니 예쁜 애들이 되게 많네. 빨간 색깔이 이렇게. 근데 나 파란색도 좋아한다. 아니 요 4분 톤이랑 약간 붉은 톤이 있으면 그렇죠. 예쁘다. 근데 마감토를 살짝 굵은 거 해도 괜찮네. 굵은 것도 굵은 걸로 나는 보통 많이 해요. 장가하면 집에 가면 다 마사가 튀니까. 튀고 물 줄 때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 지금 거의 잔마사로 마감토 해놨다가 다 좋은 거. 그 다육이 화분으로 지금 굵은 걸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편이거든. 언니 안 굵은 게 좋아요. 옥상에서 사와기로 물을 주니까 뭐 그냥 병으로 줄 때는 괜찮은데 사와기로 주는 것만 물 주고 나면 온 바닥에 마사가. 이거 지저분하잖아. 청취하기 힘들다. 이제 수순이 언니 찾아오게 생겼다. 언니 뭐 필요하노? 내가 열심히 갖다 놓을게. 어미야 열심히 갖다 놓을게. 아니 뭐든지 갖다 놔봐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뭔들 안 들고 가겠노. 아휴 뭔들 뭔든지 열심히 이제 뭐든지 이제 예쁜 거 많이 갖다 놔야겠다. 아니 먼저 주는 아들이 보더만은 이상하다 하겠더만 오늘은 또 딸이 보고 또 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하겠다. 올 때마다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가고. 이쁘라 해. 그래도 아들도 딸도 되게 차분하게 일을 잘 그대로 주네. 차분, 이렇게 하든 좀 보면 차분해. 보도도 잘하고. 그러네, 그래. 근데 딸이 말하는 게 엄마랑 똑같네. 닮았어? 아니, 목소리도 똑같고. 아니 전화하면 내 목소리가 제가 왜 하노 싶은 소리 너랑 똑 닮았다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도 실제로도 똑같아. 닮았다니.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까 말 시켜보고. 어머 엄마랑 똑같다. 똑같다. 아니 봐요 이게 새끼들 봐봐. 꼬물이들 꼬물이들. 아이고 예쁘다. 안 해보자 벌집 많네. 안 그래요. 이것도 버터리 넣으면 억수로 많아요. 그래도 언니 빨리 심자. 아까 내가 캤죠. 남이 되게 커 보인다. 아니야. 빨리 심지어 그래도. 50개. 그러면 형님도 50개. 이렇게 심어가 가있어. 50개 넘어요. 개수 많아요. 나 이거 50개 넘는다에 건다. 나는 안 심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50개 넘는다고 건다고. 넘지 당연하네. 이거 훨씬 넘어요. 다 심었나? 아니요. 어디가 없어요. 여기가 좀 적고 여기 네. 좀 적고. 여기 살짝 몇 개 있어. 요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크는 것도 싫다. 약간 될 거. 약간 될 거. 이뻐. 너무 크는 것도 싫고 요대로가 요 금방 심었을 때 요럴 때가 참 이쁜데 뭐 애들이 아무래도 몸살을 좀 하니까. 언니야 똥무도 있고 또 날씬이도 되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제 뿌리를 빨리 내리고 못 내리고 차이가 있어. 그렇더라고. 똑같은 날 똑같이 정리해서 심어도 뿌리를 빨리 내리는 애가 있고. 똑같은 거를 갖고 와도 어디는 주는 애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다 산다고 보장도 못해. 그러니까요. 뭐 똑같지 뭐. 여기서 쓰러지는 애들은 영 쓰러지더라. 자 이렇게 돌리고요. 네. 여기가 좀 미비하죠. 그렇죠 그렇죠. 고기를 채울게요. 네. 몇 분 돌렸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노? 별걸 다 물어본다. 몇 분 돌렸을까요? 20분 안 걸렸다. 안 걸렸어요? 내가 빨리 심어 지금 되겠죠? 14분. 오빠 안 됐어요? 14분밖에 안 됐어. 태어나 일찍 할 수 있겠네. 근데 시간 길면 길어도 돼. 길어도 돼? 길어도 돼. 요거 심는 거하고 같이 편집해서 또 다르게 그 이렇게 채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심은 게 좋다 그랬잖아. 한 개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두 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그럼 뭐 그래도 나름 괜찮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겨울이 아니면 무조건 저리 심어야 되는데. 겨울에 지금 이렇게 심어줘야 봄 되면 애들이 뿌리 활착을 잘하고 여름을 더 잘 나겠지. 그런가? 안 그러면 가을에 하던가. 맞나요? 언니, 언니 얘네들은 이렇게 심어 이렇게 심으면 상관없어요. 난 여름에도 심는다. 여름에. 이렇게 심어도 죽을 날은 죽고 살 날은 살고 이랬더라. 운명이 막이죠. 그렇지 운명이지. 자 이제 어디가 적어졌을까 한번 볼까요? 앞에 거기. 여기 좀 여기 좀 몇 개 할게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그렇지 뱅 돌아가면 심으면 되겠네. 새끼들 아가야들 아들 새끼들 심을게요. 한 개라도 흘려놓지 말이. 알았어요. 아유 진짜. 집에다 보내줄게요 순회로. 얘야 우리 집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뭘 주인 잘 만났다. 야는 주인 못 만났고. 아니다. 오히려 야가 더 사랑받을걸. 나는 맨날 갖다 놓고 뭐 아침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한번 히떡 쳐다보고 뭐 그게 끝인데 뭐. 형님은 하루 종일 보잖아. 사랑 많어. 근데 나는 아니 보는 거 그게 또 행복이니까. 나는 뭐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 잠깐 보고 저녁에 들어와가 어두운 데서 잠깐 보고 언니야. 노는 날은 어디 돌아댕긴다고 바쁘고. 언니 설명해줘 아까. 뭐? 요게 힘이 없고 약간 물기하고 수분기 없으면 스프레이 분무기로 조마시라고요. 먹고 물 주고 나서나 바람을 피리 씌워주셔야 되고요. 네 통풍. 얘는 그것도 너무 따뜻한 것보다는 좀 시원한 거 좋아해요. 첫째도 통풍, 둘째도 통풍, 방근을 좋아한답니다. 방근을 맞죠? 아니요, 지금 햇볕 좋아하고 한여름에는 그냥 햇볕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모든 다육이는 다. 네. 지금 햇볕은 좋아요. 보약이에요. 보약. 여기 맞춰야겠다. 여름에 아가야들 다 채졌나요? 얼추 맞죠? 아니 개수가 아이고 쌔가리 쌔가리 정말 해가지고 진짜 따님 어떤가요? 예뻐요 예뻐요. 아따 따님 목소리 한번 넣었다. 예뻐요 예뻐요. 콩알이 다 됐어요. 콩알이 없어? 아이 진짜 아직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정말 세 개. 세 개 마지막. 아들이 다 내도 좋았어요, 집에. 우와. 됐어요. 여기가 이쪽이 좀 힘이 없네, 여기가. 총알이 없어요. 여기 딱 하나 더 꼽으면 되겠다, 여기 꼽아. 여기 꼽을까요? 고지도 안 내갈라갔다. 뭐, 싫다 하면 딴 데 신고. 확실한데. 거부하면 다른 데로 가야지 뭐 어떻게. 거부한다. 자 알이 남았나 안 남았나 찾고 있습니다. 알 다예요. 여기 한 개 꼽아야 됩니다. 완성입니다. 아이고 콩알 많아다. 얘도 꼽을게요. 안 보였다 다시. 자 얘도 꼽을게요. 네. 이거 남았어요. 됐다. 힘이 멋지네. 연빛이 보약을 좀 먹여 장어를 좀 미기든가. 연빛이 빛이 그리네. 자 이제 내가 마사 뿌릴게요. 네 마사를 뿌린대요. 자 마사를 안 뿌리기만 해봐라. 뿌릴게요. 액수로 조심해서 뿌리네요. 어차피 얘네들 봄 되면 탈피하는 거 아니야? 탈피 아니요, 좀 커서. 조금 더 크고. 근데 되게 적을 때도 하더라. 그건 사갖고. 꽃 피워야 되는데, 아직 꽃이 안 피었으니까. 꽃 피우고. 꽃 피면 또 얼마나 이쁠까? 탈피하고. 지 몸을 부풀려지고. 꽃 피고, 이제 지고 탈피할 때는 애들이 좀 쭈글쭈글 할 때, 그때는 물을 어떻게 주나요? 그러니까 물은 최대한 적게. 자주. 자주.
동가리 있는 거 물쳐야 되겠다. 그쪽으로 그런 거. 뒤쪽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물 좀 안 될 건데 지금. 위에만. 아니 아니 집에 본가리 해놨는 거 아니, 애들이 약간 분모식으로 해주면 응 가볍게 제일 좋아요. 자 완성했어요. 얘가 됐고 보이죠.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는 인간미가 있대요. 얘는 어떤가요 그러면? 오래 살았나? 오래 살아. 오구리. 얘는 오래 살았는데 얘는 오구리. 인간미가 넘치는 애기. 다 됐어요. 자, 자 이렇게 아치고요. 예, 이제 풀릴게요. 네. 여기 하시는 선물이에요. 아이, 진짜 그 선물 말고 다른 선물 좀 줘봐. 그 선물 해줄게요. 네. 이제 내 집에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지금 저거 하면서 내보고 그런 소리 하노. 나빠. 응? 나빠요, 나빠. 네, 나빠요. 됐어요. 노란 내, 너, 뭐, 양철 같으면서, 도요 같으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했어요. 대빵을 크라고. 자, 이렇게 본가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헤이, 난리 났다. 서로 막 정리해주고. 자, 정리 후에 돌아올 것도 없이 정리 다 했습니다. 오늘 영상.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진짜 이쁘다. 예뻐 예뻐.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순입니다.